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김용희 님이신데요 레이저 셀 8,200원에 10% 갖고 계십니다 일부 11,0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3% 넘게 상승하면서 11,53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익을 꽤 보고 계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보유할까요? 자, 뭐,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이죠. 지금 투자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된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근데 요즘 뭐, 시장이 그런 것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긴 안 쓰고, 뭐, 가면 되게 좀 이렇게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. 그래도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, 뭐, 절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라니까 잘 하신 겁니다. 이거는 주식 투자 하시면서.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길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자 지금 어, 절반 정도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30%뭐 정도 그 정도 수익 내고 정리를 하셨네요.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일단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 충분히 좀 보유를 해 보시고 그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걱정이잖아요. 떨어졌을 때가 걱정인데 한번 끼 있게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, 거래량 자체도 좀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여기 있던 고점 자리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것은 어, 좀 밀리면 어느 정도 또 받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. 자 그래서 어, 일단 남아있는 것들은 좀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보유를 해 보시고 이 가격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15,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요게 보시면 작년 6월달. 6월 24일날 상장된 종목이에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는 1년이 된 거죠.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보호해서 물량은 좀 풀렸을 겁니다. 그보호해서 물량들, 요런 것들을 좀 소화, 소화할 시간은 필요해요. 그러니까 뭐 절반 매도하신 부분은 잘 하신 거고, 요런 물량에 조금 밀렸다가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절반 매도하신 가격대, 절반 매도하신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요, 쭉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22평선 요런 거는 어, 단기적으로 요까지 빠지면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 목표가 한 15,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 빠져서 뭐 9,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매수한 거. 그 가격대 정도에서는 아 매도 먼저 하신 거예요. 그 가격대 정도에서는 또 매수를 하셨다가 이 부분만큼은 또좀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뭐 일부 정리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을 하시고요. 나머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입절가가안 나왔네요. 만 오천 원이요. 아만 오천 원이요. 아 네. 어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15,0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나머지 비중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미 매도해 두신 그 비중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나갔습니다. 9,500원 이었습니다. 반도체 후공정에 레이저 본딩 장비 기업 적자는 나고 있지만 최근에 부각 받았습니다. 레이저셀 이었고요